실크로드 경주 2015 관람객이 어제 개막 46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특히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미국과 페루, 브라질 출신의 10여 명으로 구성된 트라이애슬론과 사격 선수들이 실크로드 경주를 찾는 등 오늘 11일까지 매일 선수단도 경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추석 연휴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경주 엑스포 조직위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